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들고 오는 달인.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신비의 재료.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 순간 만두소에 비밀 재료를 넣어주는데요. 이것이 바로 만두 맛을 결정짓는 키포인트. 최후의 비기는 과연? 많이 공개하죠. 네.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? 공개 안 하신 거? 없어요.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아니 없어요. 나날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. 근데 우리는 물 넣는 게 아니고 닭을 육수를 내갖고 닭 육수를 넣어요. 닭 육수 그때 네. 공개 안 했잖아요. 공개 안 했나? 정적이 흐르고 왜 그래도 돼요? 왜 그래도 돼요? 닭육수 공개가 그 얘기 안 하셨다가 저희가 다 알았어요. 그 뒤로 아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드디어 공개되는 마지막 비법. 이어가지고 여기서 그러는 거야. 사실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부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보여준 거라고. 만두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닭 육수. 닭뼈? 닭 저 뼈도 하고 살 빼가지고 하기도 하고 같이 끓여서. 아. 살을 적당히 발라낸 닭을 삶아내는 달인. 예. 네. 저기가 그 닭을 이제 적당히 이제 발골한 거죠. 살도 좀 붙어 있고 그걸 이제 육수를 내서. 아. 물만 쓰는 거야. 물만. 여 물만 쓰는 거야. 육수 물. 저거 못 따라할 것 같아요. 달인의 만두의 최종 비기는 채소와 닭을 넣고 우린 맑은 닭육수. 끝내 육수를 끓이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닭육수가 돼지고기에 깊이 스며들어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낸다는 사실. 집에서 만들먹는 만두랑 많이 다르네요. 일반 집은 그냥 수돗물 넣고 그냥 저의... 육수 끓여서 넣는 집은.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됐어. 같이 먹고 살지 뭐. 다른 사람 해도. 안 그래?